예, 메서드 신택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4.16이에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바, 바, 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은 푸를 호출해서 아니죠. 바라고 하는 펑션에 푸를 아규먼트로 전달해서 나오는 리턴 값을 다시 바즈라고 하는 펑션에 아규먼트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이렇게 적는 게 훨씬 낫겠죠. 그죠? 푸를 두고 푸에 대해서 바즈를 호출하고 지금 같은 경우 이 경우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훨씬 더 보기가 선명하죠, 그죠? 그런데 구조는 달라요. 이 경우는 바라고 하는 펑션에 푸를 아규먼트로 전달한 것이고 얘는 푸라고 하는 오브젝트에 바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결과로 리턴되는 오브젝트에 바즈라고 하는 메소드를 다시 호출한 거죠. 그죠? 얘는 바즈라고 하는 펑션에 이러한 아규먼트를 전달한 것이고. 의미가 좀 달라요. 그죠? 의미는 다르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어떻게 할수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섹션입니다. 스트럭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XY 레디오스 반지름 X좌표, Y좌표 그리고 반지름이 얼마 이렇게 둔 서클이라고 하는 스트럭트 그리고 임플해서 임플멘테이션의 약자입니다. 서클에 뭘 만드느냐니까 서클이라고 하는 스트럭트에 관련돼 있는 메소드, 인스턴스 메소드나 뭐 기타를 정의하는 방식이에요. 이름은 같습니다. 스컬, 임플멘트 스컬. 그죠? 얘는 데이터이고 얘는 이 데이터에 대응해서 할수 있는 동작의 종류를 기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펑션에서 에리얼, 아규먼트는 레퍼런스 셀프예요. 그리고 리턴 값은 F64. 그래서 이러한 파이, 그냥 파이가 아니라 이러한 라이브러리에 정의되어진 파이를 가져와서 그런 다음에 얘의 레디우스와 그죠? 얘의 레디우스 두 개로 곱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리턴되는 값, 요 리턴되는 값이 F64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쓰는 방식은 이렇게 씁니다. 서클 XY 레디우스 해서 서클 하나 만들어줘, 그죠? 만든 다음에 요 C를 두고 C라고 하는 오브젝트에 area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죠. 그죠? 이건 우리가 뭐 타입스크립트에서 봤던 클래스 메커니즘과 거의 흡사하죠. 자,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end 레퍼런스를 두고 셀프를 가져왔지만 사용할 때는 그냥 셀프라고 쓰면 돼요. 그럼 이 셀프가 end 셀프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가져올 때 borrow 했다는 거예요. 빌려온 겁니다. 빌려와서 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볼까요? 두 번째 보면은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레퍼런스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뮤터블 레퍼런스인 경우도 있고, 그냥 셀프 그 자체인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소유권, 오너십이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이 펑션 속으로. 그렇죠? 이두 가지 경우는 오너십은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디폴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들의 99%는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셀프, 레퍼런스 뮤터블 셀프 이렇게 하거나 오너십 셀프 이렇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예를 좀 봐야겠죠? 구체적인 예를 보시면은 이번에는 서클 있고 서클 다음에 그로우라고 하는 것이 있고 얘는 increment라고 하는 F64 데이터 타입의 값을 또 추가적으로 가져요. 그래서 리턴되는 값이 얘는 F64인데 얘는 서클을 리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쓸수 있느냐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C, grow, area, 리턴되는 값을 D. 그죠? 얘를 순서로 두 개로 바꿔주면 안 돼요. 왜? 왜냐? 바꿔줄 수는 없어요. 바꿀 수 없는 이유. 순서로 바꿀 수 없는 이유. grow와 area의 순서로 바꿀 수 없는 이유는 그렇죠. 얘는 서클을 리턴하니까 얘는 얘의 주어가 될수 있지만은 얘는 얘의 주어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주어 동사 리턴되는 값이 주어가 되어서 또 얘가 동사 이렇게 되는 구조잖아요. 그죠? 영어의 주어 동사 목적어 뭐그그 구조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그 전에 associated function이 뭔지를 좀 보겠습니다. associated function 우리 이전에도 좀 보긴 했었죠. 보긴 했는데 얘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셀프가 아규먼트에 셀프가 없어요. 셀프가 없고 리턴되는 값은 항상 스크림입니다. 그러니까 리턴되는 값은 얘와 같습니다. 그죠? 지금 서클이니까 얘도 서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associated function의 특징인데, 더러 여기에 리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99%의 경우는 자기 자신을 리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constructor, 우리가 이전에 타입스크립트나 파이썬에서 봤던 constructor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고, associated function은 이렇게 호출합니다. 클론 2개. 그죠? 새로운 오브젝트 인스턴스를 만들 때 쓰는 방식이에요.